여덟 번째 에피소드입니다. 하이어 디그리 폴리노미얼 이퀘이션즈를 어떻게 푸는 방식인데, 하이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디그리가 3 이상인 경우죠. 지금 보면 x의 큐빅 같은 경우, 큐브 같은 경우 이제 디그리가 3이고, 이게 4라 그러면 디그리가 4, 뭐 오면 디그리가 5 이렇게 되겠죠. 푸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었습니다만은, 첫 번째 이걸 한번 볼까요? 이거 보면은 이렇게 x 스퀘어 이 앞에 두 개와 뒤에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전개하고, 그런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. 그죠?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요 녀석을 어떻게 합니까? x 스퀘어 마이너스 2 스퀘어, 그죠? 그래서 x 마이너스 2,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.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, 그러면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. 마이너스 2, 이 그래프가 아니네요. 요 그림은 이 그래프가 되겠군요. 그래서 마이너스 2, 플러스 2, 플러스 3. 이게 마이너스 2고, 플러스 2고, 플러스 3이고, 이렇게. 이 지점에서 x축과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3차원 그래프는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죠. 이렇게. 꼭지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. 하나 있고, 두 개 있고.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이번에는 이러한 형식일 때, 이 형식일 때 해결하는 방식을 같이 한번 볼까요?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만 있는 경우는 없죠. 따라서 x로 뽑아냅니다. x로 뽑아내서 이것이 x가 남아있고,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전결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순서로 얘기하면 일단 처음에 모노미얼 팩터가 있는지 보고, 이 경우에 이제 모노미얼 팩터가 있죠. x가로 빠진 이렇게 뽑아냈습니다. 이게 모노미얼 팩터가 없으면 바이노미얼 이런 식으로 x-3을 이 두 개에서 뽑아내고, 또 x-3을 두 개에서 뽑아내고, 그렇게 정리를 하고, 다음에 는 이제 이게 common binomial 팩터가 되죠. 다음에는 the difference of two squares,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팩터를 뽑아냅니다. 그러니까 두 개의 팩터로 나누게 되는데, the difference of two squares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죠. squares가 이거잖아요. 그렇죠? 이게 squares가 되고, 4는 또 2의 squares가 되죠. 그러니까 difference는 마이너스라는 표현이고, 두 스퀘어의 디퍼런스가 있으면은, 그럴 경우 이것을 다시 두 개의 팩터들로 정리할 수 있죠. 이 녀석과 또 이 녀석입니다. 그죠? 그 내용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Factors of the difference of two squares가 되죠. 예를 보면은 첫 번째 이런 예가 있습니다. 일단 모노미얼 뽑아낼 수 있는 건 없죠. 이건 x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x가 없으니까. 그러면은 바이노미얼을 뽑아내야 되겠죠. 바이노미얼을 x-2, x-2 두 군데, 두 개, 텀 두 개, 텀 두 개에서 뽑아냈습니다. 그런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하면 이렇게 됐죠. 그 내용입니다. 다음 예제를 볼까요? 자, 2가 이 펑션의 루트인가? 넣어봤을 때, x 대입했을 때 제로가 되면 되는 거죠. 넣어봤더니 제로가 되죠. 그럼 맞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개념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